시간차를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28장 1절 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여든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문제들입니다. 우리 그 대상이 가족일 때는 고통이 더욱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의족해지던 형제들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재산 분배로 다투고 원수처럼 지내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고,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 둘이 동업을 했다가 동업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잘 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더라고요. 잘 되면 자기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해서 서로가 자기 몫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안 되면 상대표 때문에 안 됐다고 생각해서 상대표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동업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남남으로 갈라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요. 창세기 25장 20절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온대. 그래서 해산할 때가 돼서 애가 태어나는데 서로 먼저 태어나려고 싸우다가 애사가 조금 더 힘이 세갖고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해서 먼저 태어나는 아들에게 주는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받으려고 애들이 뱃속에서부터 싸운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늘 자기가 먼저 태어나지 못한 것을 속상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을까 늘 거기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고 눈이 침침해서 아들 잘 보지 못하게 되어서 내가 죽기 전에 장자권의 축복을 할 테니까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너 나에게 기도받을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에서는 사냥꾼이라 나가서 아버지에게 드릴 별미를 만들려고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얘기를 옆에서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는 또 아들 둘째 아들 편이라 빨리 요리를 부엌에서 만들어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가라. 아버지가 내가 동생 거를 알아보면 어떡합니까? 앞을 못 보시니까 형 옷도 입고 들어가서 그리고 가서 기도 받아라. 그래서 이 동생이 형 옷도 입고 들어가서 기도를 받는데 목소리가, 동생 목소리가 자꾸 묻습니다. 네가 큰아들 맞냐? 네, 맞습니다. 기도를 받았어요. 형 에서가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음식을 만들어서 들어오니까 이미 내가 축복기도 다 해줬다. 동생이 와서 기도받는 걸 알게 되고 분노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동생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형제 간에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서 죽이고 싶도록 그런 마음에 분노가 생겨난 것입니다. 창세기 7장 4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국할 때가 가까웠은 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 내용을 알게 된 어머니 리브가가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오라버니가 있는 바딴 아람으로 보내서 거기서 피신해 있게 합니다. 야곱아, 너 외삼촌 집에 좀 가 있어라. 형이 분노해갖고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좀 피신해 있어라.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이 당분간 외삼촌 집에 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니까, 그래, 그럼 내가 축복에도 해줄 테니까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아버지가 이삭이 야곱의 기도와 당부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따는 야곱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의 기도가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복된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사춘기 때 애가 속을 썩이고 곁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못 받는 삶을 살도록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둔 부모의 의무는 늘 자녀가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주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를 인해서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난 다음 너 가서 이방 사람들 중에 아내를 취하지 말고 너희 외삼촌 딸 중에 아내를 얻어라. 당부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딴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델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의 사람을 만나면 평생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배우자를 택할 때도 믿음의 사람을 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좋고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건 합격입니다. 그가 뭐 돈이 많고 많이 배우고 그건 그 두 번째 문제고 성격이 좋아야 돼요. 성격이 모나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에게 자기 딸을 아들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은 성격이 좋고 믿음 좋은 사람들을 사원으로 택해야 사업이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이 믿음이 없는 사람, 매사 부정적인 사람, 좀 성격이 삐뚤어진 사람,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 걸핏하면 화를 너무 잘 낸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 동안 관계 일생인데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곁에 두고 있으면 평생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울리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늘 불평하는 사람, 걸핏하면 하루도 몇 번씩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은 거리를 멀리 둬야 됩니다. 결국 그런 사람과 가까이서 남는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성품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시고 그리고 이러한 좋은 만남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주변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 앞에는 존경받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우리가 겪게 될 것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복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8장 3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뽕내려 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그 복을 가로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그 일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을 축복하면서 그 다음에 기도 내용은 뭐냐면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내리신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믿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출산은 우리 민족의 재앙입니다.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존재하는 국가 가운데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산율이 0.7이니까 3명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난 정도로 그만큼 아이가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둘을 낳아야 그냥 정상이 유지되는데 0.7이니까 누구 말하기는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절반으로 준다고 하는 그런 통계도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하나를 낳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둘을 낳으면 이웃에게 기쁨이 되고 셋을 낳으면 세상이 변화되고 나라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 3명, 권장사항 5명입니다. 이번에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를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 송모병원에서 다섯 아이를 낳았는데요. 아버지가 31살 김준영 씨, 엄마가 사공혜란 씨 30살입니다. 31살짜리가 다섯을 낳았으니 이제부터 한 부인이 45살까지 계속 낳으면 열몇 명은 낳을 수 있을 거예요. 저희 교회에 기록이 13분 낳은 분이 있는데 그 기록을 이분들이 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책임지고 복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새로운 이스라엘 대사를 뵀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출산 목표가 3.5명이랍니다. 기본적으로 3명 이상은 지금 다 낳는다고 합니다. 현재 3.1인데 3.5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왜? 그 작은 나라가 그 중동에 둘러싸여서 나라를 유지하고 나라가 부흥해지기 위해서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3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가 웃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4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가 갈대 우르에 살 때 75세 때 그를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복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가 다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를 복이 거는 자에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 갈라디아 3장 9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다니며 강건하게 되고 생물한테 풍성해 되는 얻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나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거는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입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예수 믿기 전에 상처받은 과거의 문제를 삽니다. 그래서 절망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 다 지나간 것입니다. 상처에 붙잡아 살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아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후서 5장 10절에 이와 같은 위대한 선언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었든지 어떠한 실패의 경험이 있었든지 사업이 망했던 경험이 있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나간 것입니다. 인간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는데 상처 입고 절망한 과거에 붙잡아 살지 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주시고 나에게 복을 내리신 그 아름다운 기억만을 가지고 거룩한 꿈을 갖고 전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과거에 붙잡아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되지 말고 미래를 꿈꾸며 전해나가는 복받은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고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누가 날 욕했던 것, 내가 누구와 원수진 것, 이런 것 가지고 살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과거에 매여서 불행한 인생을 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미래를 향하여 걸어가고 꿈을 꾸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래지향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 삶의 축복의 기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를 바라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이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앞서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될 것도 안 되고 우리 문제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복받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받은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뜻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때 주먹을 쓰며 깡패로서 거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위대한
부흥사가 된 김익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주먹을 쓸 때 안악산 호랑이라고 불렸던 그러한 깡패로 살았던 분인데 예수 믿고 운명이 바뀌어져서 복받은 날 살았고 한국 기독 역사에 길이 남는 귀한 목사님으로 이름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무디 목사라고 불려지는 이 목사님은 1874년 황해도 안악군의 한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유학자 집안의 외동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님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공무원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갖고 6년을 공부해갖고 과거 시험을 봤는데 그만 떨어졌어요.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아버님이 충격을 받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모든 꿈과 소원을 자기에게 두고 있었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해서 사업에 손을 했는데 가까운 친구에게 돈을 맡겠다가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셨죠. 전 재산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밤낮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나서 새로 한탄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시장에 가면은 이 기사들의 좌판을 들러엎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나고 딱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나타난다 그러면 상인들이 다 중요한 건 뒤로 감춰놓고 숨어 있었습니다. 걸리기만 하면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 김익두 깡패를 붙들어 떨면서 어느 때는 너무 행포가 심할 땐 경찰을 부르면 경찰까지 두들겨 맸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는 모두에게 회피인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 나가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데 웬 서양 여자가 한국말로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전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가 내게 반박해줘 그러면서 전도를 확 구겨가지고 벌에다가 주워넣고 가져갔는데 또 어느 기록을 보면 코를 풀라 그러니까 전도제로 코를 풀면 당연히 코가 썩나 그래가지고 그걸 버리지 못하고 주머니에 가져왔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약간 기록이 몇 가지가 옛날 기록이니까 다른데. 근데 집에 가서 그 펴보니까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 하는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왔습니다. 매일같이 술 먹고 방탕한 삶을 살던 그가 전도제를 읽는 순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하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황해도 일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던 수알런 선교사님 예배 드리는 곳에 가서 설교 듣다가 막 성령을 내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수알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을 때까지 신약성경을 백독을 했습니다. 백독. 그런데 성경을 백독하는 동안에 성령이 매고 불이 떨어지는 말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익두야 익두야 하는 성령을 듣고 대굴대굴 그러면서 내 남은 여생 주님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사가 됐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목사 되니까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저 사람 겉으로 저런 척하면서 결국 돈 뺏어갈까서 다 두려워했는데 정말 그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천사가 재변화돼서 하나님 영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1919년 12월 25일 날 그가 대구 달성군 현풍읍내에 있는 협봉교회 가서
봉해린도 하는데 그 지역에 사는 거지 박수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에 와서 우연히 봉해하는데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박수진이라는 사람은 10년 전에 사고로 이 턱이 떨어졌는데 턱이 떨어져갖고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흘리니까 뭐 누워있으면 밥을 떠먹어야 먹는 그런 거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걸 거지 보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김희도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했더니 그 의학적으로 목고치는 그 떨어진 턱이 붙어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이 박수진이라는 분이 온 동네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날 고쳐주셨습니다. 김희동 선생 기도해서 고쳐주셨습니다.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로부터 계속 기도할 때마다 많은 병자 낫기 시작했습니다. 날 때부터 다리가 불구된 8살 난 아이도 기도해서 일으켜 세우고 등이 곱서등이 낸 손에 등이 펴지기도 하고 맹인의 눈을 뜨기도 하고 당시 동아일보에서도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김익대 기자로 동아일보에서도 기사가 나왔고 붕해를 열면 수천 명씩 모여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기본적으로 3천 명, 4천 명 모여서 붕해한 붕해는 우리 김익동 목사님 붕해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김익동 목사님이 붕해 가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는데 너무 더워서 산 정상에서 언덕 위에서 우통을 벗고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 밑에서 웬 술 취한 사람이 올라오더랍니다. 술 취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시비를 겁니다. 당신 왜 나보다 먼저 올라와 있어? 다쳐걷자 시비를 걸고 두들겨 패기 시작하더랍니다. 옛날 같으면 한 주먹감인데 목사님 간 두들겨 맞는 거예요. 깜짝 두들겨 맞고 난 다음 잠시 멈추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형님 다 때렸어? 그러니까 왜 또 맞고 싶어? 그때 김도 목사 정색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자네가 받았네. 내가 김익두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김익두가 누구냐니까 벌벌벌 떠면서 아이고 나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때 김익두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이라면 당신 오늘 장례식 날이라고 내가 예수 믿은 덕에 당신 오늘 산 줄을 알라. 아이고 제 잘못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만을 말고 나 지금 따라오라고. 그리고 다른 데 나가서 부흥에 참석해갖고 예수 믿고 나중에 그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일생 살아가는 동안 150여 교회 교수를 세우고 설교수가 2만 8천 번, 결신자가 28만 명, 그가 기도해서 병 고친 사람이 만 명이 넘고 목사 된 분 중에 200여 명 가운데 그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주규철 목사님, 김재준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 위대한 발치를 남긴 분들이 다 이 목사님의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목사님 된 분들입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고문을 당하고 목사역을 박탈당하고 6.25 동란 때 교회당에 모여 예배드리다가 공산군이 들어와서 모든 교인과 함께 우리 목사님을 살해해서 곳에서 순교했습니다. 1950년 10월 14일 날 그는 공산군에 의해서 총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깡패 인생을 살다가 예수 믿고 평생 복받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여러분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께 전에는 김익도처럼 거친 인생을 살았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인생으로 살았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꼭 복받은 인생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저기서 위대한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한평생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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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393장 우리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때 김익두 목사님처럼 깡패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내 뜻과 내 걸대로 살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를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는 뒤로 돌아보고 과거에 붙잡혀서 절망하며 상처 속에 살아간 사람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 인생을 일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하늘처럼 쉬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절망의 운명에서 희망과 축복의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예수 믿기를 원하는 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원하시는 분들은 어디 계신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본성전, 부석성전, 기도처, 지성전, 종교 650억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곳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TV 생중계로 예배 보는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 보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고 그리고 이 결진 기도를 믿음으로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일어나시고 가슴에 손 얹고 이 기도를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환영합니다. 잠들어졌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 이제는 과거의 메인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으로서 축복의 내일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을 갖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이 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정책인 혼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한마음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절차 문제를 극복하고 부흥하는 위대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일 동안 로잔대회 축복하여 주시고, 또 10월 달에는 CJ의 대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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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자마자 주님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의 역사에 합격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 모두 대신을 믿으십니다.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제보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함께 하시오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보자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의 시험을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복받은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의 사랑이 없으시고 하나님 밖에 삶의 잘 감당하는 지보다 뚫어내는 게 간절히 바꾸니 축복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주옵소서. 주님의 모의 사랑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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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영광과 존귀 홀로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매를 베푸시며 이 영할 모습
아프시면 아픈 자리에 손을 주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시면 가슴에 손을 꽂기도 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꼭 기도하오니 저희들에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갈지어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 가라. 마음의 거룩한 소원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 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르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 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가라.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은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될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가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한 불면증을 치료하고 계시고 우울증도 함께 치료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소변 보는데 큰 어려움 있는 분들 지금 치료하고 계시고, 척추의 통증과 관절의 고통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오래된 위장병을 지금 치료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저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